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추세에 맞춰 대학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늘리니 학생들이 나오고 학생들이 나오니 대학가도 북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학가 상인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교수도 학생도 오랜만에 하는 강의실 수업입니다. 진작 직접 실습해보고 동기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해야 했지만 2년여 만에 처음 해보는 실습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얼굴도 못 보고 좀 그때는 서로 친하지도 않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뭐더 같이 밥도 먹고 뭐 공부도 같이 나누고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학가도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캠퍼스엔 학생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 자리에 최대 12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만났던 동기들은 밥한끼 같이 하자고 약속도 잡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부 식당에서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손님의 일손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말 이제 숨통이 터진 상태라고 쉽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기존 10에서 지금 거의 한 60%까지 거의 이제 회복하고 있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내년도 수업을 전면 대면 수업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동시에 교내 건물의 출입구를 일원화해 출입 기록을 관리하고 강의실 소독을 늘리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 오늘 강원도 8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명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6명, 홍천 4명, 고성 3명, 원주와 철원, 양구각 2명, 속초와 평창 1명씩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33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다음 주면 8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도내 1차 접종자는 전체 도민의 82.4%인 126만여 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전체 77.6%인 118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자는 1만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주부터 16세에서 17세에 2차 접종이 시작되면 강원도민 접종 완료율이 8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 강릉에선 문어 가격이 두 배로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조업에 나서도 문어가 잡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벌써 수개월째 이어진 현상에 어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혜원 기자입니다. 조업을 마친 문어잡이 배가 막 항구로 들어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조업 끝에 잡은 건 1kg짜리 문어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한 마리라도 잡은 건 횡재한 편에 속합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달 들어서 아직 입찰 한번못 봤고요. 10월 달에는 입찰 두번 봤어요. 두 번. 그것도 뭐 4kg, 5kg 한번 잡아. 그래 이두번 입찰 보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문어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부터. 벌써 수개월째 조업에 나서도 제대로 된 문어 구경을 못한 데다 면세우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빚내서 기름 넣고 있어요. 뭐 통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입고 들어온 돈은 없고 대로 남한테 빌려다가 적금씩 해갖고 기름을 받고 있거든요. 두달 넘도록 입찰 본 서류가 없어요. 아예 입찰을 못 하는구나. 네. 뭐 고기가 있어야 뭐 입찰을 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어 가격은 치솟을 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킬로그램당 3만 원 선에 입찰되던 문어는 최근에 킬로그램에 5만 원을 넘겼습니다. 소비자가는 킬로그램당 6, 7만 원 선, 평소의 두 배입니다. 문어가 원치 않나니까 키로당에 5만 원 넘겨가고 어민들이 나가서 한두 마리 잡는 사람이 가반수로 기왕 들어온 사람이 수두룩하고 이건 한 동네 범배에서 이 연성 어민들을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민들은 문어가 잡히지 않는 원인이라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백혜원입니다. 그림책 도시 원주에서 내년 첫 막을 올릴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 사전 전시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그림책 역사부터 작가의 작업 과정까지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는데요. 그림책 세상에서 어른들도 오랜만에 동심을 만끽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어느 작지만 풍요로운 섬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 속 일상은 바다 건너 문명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달라집니다. 바닷물은 따뜻해져갔고 결국 집도 섬도 높아진 바다에 몽땅 잠겨버렸습니다. 작가는 글자 하나 없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묵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런 간결하고 예술적인 국내외 대표 작가들의 그림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와 이야기 구상 단계가 담긴 작가들의 스케치 과정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순수를 품고 있다며 전시 주제는 왼쪽 가슴의 어린아이로 정했습니다.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같은 우리나라 옛날 그림책은 신기하기만 하고 금방이라도 주인공 튀어나올 것 같은 화려한 팝업북에서는 눈을 못 뗍니다. 제 속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엄청 마음도 뿌듯하고 저도 즐겁습니다. 5년 전부터 그림책 특화 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시는 내년 첫 막을 올릴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에 앞서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법정문화도시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풍성한 세계와 함께하는 그림책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 원주 그림책 프리비엔날레는 오는 21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하루 3차례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의석이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강원도 폐광 지역을 비롯한 전국 13곳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월과 정선, 평창과 고성 등 도내 지자체 4곳과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 등 전국 지자체 13곳의 단체장들은 내년 선거구 개편 때 농어촌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꿀 것을 결정했고 이 방식대로라면 인구가 적은 군에서는 광역의원 의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강원 상생형 일자리 1주년 기념 이모빌리티 제품 전시회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이 전시되고 시승체험도 진행됐습니다. 또 강원형 일자리 선정 1주년 성과 보고와 상생합작 신모델인 포트로 유틸리티팩 발표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강등 위기에 놓인 강원FC가 김병수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강원FC는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김병수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는 어제 포항에 완패하면서 현재 K리그 1부 리그에서 강등권인 1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